바카라 스페셜 초대석.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한 시간 보장합니다. 진심이 담긴 라이브로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네 분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과 함께할게요.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성악계의 어벤져스 팬텀싱어 3 우승팀 라포엠의 유채훈, 박기훈, 정민성, 최성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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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 팀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한번 자, 네. 자 가시죠. 자,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한 분씩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여기 자 메인 카메라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팀의 막내이자 또 이 팀의 불 에너지이자 이 팀의 불꽃 테너인 테너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귀엽다 귀여워. 네, 저는 라포엠에서 리더이자 자칭 전설의 테너 어머. 유채훈입니다. 유채훈. 안녕하세요. 저는 네? 라포엠의 마스코트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칸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기둥 바리톤 정민성입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는 라디오로 이제 생방송을 함께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또 세상에 통이 커가지고요. 빈손으로 오셔도 된다고 세상에. 뭐 이렇게 꽃다발을 세상에 이거 비싸 보이는구만. 아유 또 이 귀한 곳에 왔는데 또 빈손으로 올 수 없겠습니다. 세상에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네 분들 나오시는 것만으로 해도요. 저희 아카라를 빛내주시니까 이건 정말 저는 입 바른 얘기 잘 못합니다. 아, 제 캐릭터 아시죠? 아, 예, 솔직하거든요. 예, 근데 꽃은 또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요 저희가 오늘 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문자가 오고 있어가지고 자, 공윤정님께서 더운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네 분의 시인들. 어머, 네 분의 시인들을 기다렸다고. 아, 음유 시인. 아. 이거 마음에 드세요? 아, 저희 또 팀 이름이 라포엠 포엠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진정한 찐팬이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요것도 그 다음 것도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리더님께서. 네, 네. 최윤경님. 오늘 갈라콘 티켓팅 광탈했어요. 대신 방구석 콘서트 들으러 왔습니다. 1열의 착석. 티켓팅까지. 저도 기사 봤는데 네. 엄청난 속도로 매진이 됐다고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네, 또 감사하게도 네. 오늘 아마 또 대구 네. 지역도 이렇게 네. 그 매진이 되고 서울, 부산도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시기에 가셔서 이렇게 음악으로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될지. 네. 자, 왜 웃으세요, 우리 리더님? 아니 좀 뭔가 되게 뭔가 다르시네요, 확실히. 누가요? 아, 좀 뭔가 분위기가. 네. 아,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정말 가장 최근에 TV로 본 분들이기 때문에 저야말로 정말 떨리고요. 저는요 네 분의 캐릭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와, 정말요? 오늘요 탈탈 털릴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 많은 팬분들이 우리 오빠들 좀 많이 오늘 털어달라고 예, 하셨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자, 일단. 3029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할 때 그 손동작은 어떻게 누가 만든 건가요? 혹시 탈락한 다른 그런 인사가 있었냐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최성우님. 네. 다양한 손동작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손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네. 원래는 이런 두 손도 하고 두 손으로 있었고, 아이돌처럼 좀 이런 거. 두 손도 해봤고 예.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네. 가장 저희를 잘 표현할 수 있다. 혹시 외우기 제일 쉬워서 요거 하신 건 아닌가? 가장 쉽거든. 아,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없지 않아 있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써서 저희가 선물을 해드린다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런. 아, 요게 시를 쓰는 거구나. 네. 네. 좋네요. 인사는 쉬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질리고 오래 가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자, 준짱님께서 벌써 팬들이 멤버를 부르는 별명이 아주 다양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멤버들 각자 서로 부르는 애칭이 있을까요? 각자 애칭이 있으세요? 내지는 뭐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애칭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말을 해도 네. 되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일단 예. 우리 카운터 테너 우리 최성훈님, 성훈 씨는 네. 제가 이렇게 혼령이라고 저장해놨어요. 혼령이요? 네, 혼령. 예예. 예. 네,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신비한 매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 네. 우리 또 우리 민성님 본인 입으로 말하죠. 아 저는 요미라고 저장돼 있습니다. 귀요미. 맞아요. 제가 그 좀 이거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인데 제가 볼 한 번만 꼬집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았는데 자 저 부럽죠. 자 우리 민성님 요미요미 아 귀요미. 아 귀여워. 여러분 이손이에요. 자 이손 사가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민성님 제가 TV 보면서 정말 너무 귀여우시다. 감사합니다. 예. 특히나 그 엑소 마마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아 그 눈빛 연기는 무슨 일이죠 세상에. 두 분이서 하셨잖아요. 네, 기훈 씨랑 아이돌 데뷔를 했습니다. 그 눈빛 살짝만 쏴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메인 카메라 보시고 네. 내가 엑소다.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 이거. 아 이거 하셔야죠. 아. 어머나 어머나 빨려 들어가겠어요 정말. 아. 자 우리 박기훈 씨도 눈빛 한번 가시죠. 지지 않잖아요. 자 여기 자 여기 메인 카메라자요. 불꽃 눈빛. 내가 엑소다. 엑소. 당황했어. 아 엑소.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일단 우경희님이 너무 그냥 좋아하십니다. 예, 대박이라고. 아. 자 일단 2주가 안 됐죠. 지금 저희 방송 끝난 네, 지가 네. 너무 바쁘시죠. 아 아무래도 진짜 네. 이렇게 라디오 방송도 출연해보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적응이 좀 안 돼요. 이게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불려 다니고 네. 있구나. 많이 또 불러주시니까 그쵸? 네, 그래서 네.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네. 정말 꿈 같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방송 봤거든요. 우리 유치원님 댁에 가셨나요? 그 어머님이 식사 대접하시는 거 그것도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팀 구성이 되고 나서 어머님께서 꼭 우승해서 다시 네, 식사하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기억하시네요. 자, 그 뒤로 식사하셨습니까? 아 오늘 저녁에 저희 가서 이제 오늘 또 초복이라서 어머머. 또 이렇게 맛있게 또 이 삼계탕을 또 이렇게 먹게 어머님께서요? 네. 진짜 약속 지키셨네요 어머님이. 그럼요. 지켜요. 제가 그 방송 보면서 어머님이 정말 진심으로 찐 응원을 하신다는 게 맞아요. 느껴져서. 네 맞아요. 사실은 저는요 이 네 분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견 지명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우승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되실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좀 저는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꿈 같은 시간들을 분명히 또 이게 지나면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제가 응원하고요. 자 일단 우리 또 라포엠이 아직은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라포엠은 이런 팀이에요. 좀 이런 소개 한번 아직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네. 우리 라퍼엠은 네. 일단 최초 팬텀싱어 시즌 최초로 성악가들로만 구성된 사중창 팀이고요. 거기에 또 최초로 정통 카운터 테너가 있는 소름. 네, 예. 정말 이런 팀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악적으로 저희 이름이 또 라포엠 보헤미안 같이 자유롭고 네. 시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네. 공감을 전해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자라는 뜻에서 저희 라포엠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좀 그 성악이라는 네. 장르 자체가 일반 대중들한테는요 조금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요랑은 또 다르니까.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좀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더 응원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래서 2부 첫 곡으로 잔나비의 쉬 준비했거든요. 제가 또 봤습니다. 그 첫 소절에서 끝났다. 끝났어. 멋있네요, 네. 예,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거기서 벌써 2부는 되시겠다. 크게 되시겠다 생각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럼요. 정독하신 그럼요. 박기훈 님? 네. 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자, 여기서 아니 그러면요. 요거 심장 이동하는 하트 있잖아요. 제가 우리 리더님께 진짜? 제가 다 봤거든요. 와, 대박이다. 자,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심장 요거 하트 이동 요거 한번 가시죠. 아. 자, 멘트 한번 해 주세요. 아, 저는 그냥 이제 채훈 형 뽕슝 성악인가요? 뭔가요?
뭐라고 하신 거죠? 뽕충 이제 파트가 나와.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예.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뽕충 예. 뽕충 이렇게. 아, 네. 아 이렇게 이동해서 아이언맨 네. 같이 방송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애교가 많다는 거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 아니요 저는 사실 그 방송을 저도 이렇게 보고 네. 제가 그렇게 했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 너무 귀여우시다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아 좀 거리가 가까우면 제가 볼 한번 이렇게 꼬집고 싶은데 갔다 오세요. 멀어가지고요. 자 일단은요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또 기다리셨는데요. 아, 네. 라이브 시간이 또 있습니다. 예예. 아, 네. 예. 아 저는 정말 행복한데요. 자 어떤 곡을 준비를 해오셨는지. 예. 네. 아 바로 저희 결승전 1라운드 제일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넬레뚜에만이라는 곡입니다. 아 네. 방송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추억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자 네 분 편안하게 이제 좀 마이크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목 한번 푸시고요. 예 물도 좀 드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귀한 분들 저희가 모셨는데 라이브까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라포엠이 준비한 넬레뚜에만이 저희가 무료 라이브로 갈 텐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괜찮으십니까? 됐습니까? 자, 우리 기훈 씨만 준비되면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아프다는 게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와, 네 분 잠깐 이제 숨 고르시면 되고요. 세상에 네. 라프엠의 라이브, 무려 라이브 넬레쯔에마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네. 또 다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속 시원하고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아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은 얘기 그냥 다 나누고 싶은데요. 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저희가 네. 자, 일단 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윤정 님이 세상에 넬레를 라이브로 듣다니요. 귀호강 눈호강 이곳은 어디인가요? 자, 여기는 나르샤 아브라카다브라고요. 자, 7140 님이 탔습니다. 초복날 몸보신을 정말 지대로 하고요. 영혼까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유. 라시 형제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사랑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2014님도 뭐 이 노래 라이브로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저를 일으켜서 직장으로 출근하게 만드는 힘찬 노래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자, 아, 자, 이 감동을 이어서 저희가 아,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야, 네. 요 질문은 저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 지금 라포엠 분들이랑 그 아브라카다브라를 엮는 문자가 많이 옵니다. 아, 자, 무슨 그런가요? 말씀이냐면 박수진님께서 아, 이러다 미쳤네가 아, 이 부분을요 아, 성악 어벤져스가 불러주시면 대박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저희 노래 중에 그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를 네. 아실까요? 아,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요거를요 부탁이 왔습니다. 자, 네. 한 번씩 살짝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 사실 말이 뭐예요? 가사 다 드렸습니다. 네. 예, 아유. 가사 보셨죠? 네. 자, 있습니다. 박기훈 씨, 자, 네. 목 풀고 계셨는데요. 자, 본인만의 스타일로 자, 요 부분 살짝 괜찮으십니까? 자. 아, 네. 괜찮습니다. 자, 한번 자. 렛츠 겟 잇. 가자. 이러다 미쳐 내가 열혈이 착가도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했 내가 널 닮은 인형에다 주문을 또 걸었 내가 그녀와 찢어져 달라 go go, go. Every night I need you Do you love her? Do you love her? 자, 이러다 미쳐 내가 매일 나는 꿈속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어, 이게 격이 확 올라가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어,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또 살려주셨습니다. 자, 아, 우자영님께서요. 나르샤님 라프엠이 찐팬이시구나. 라프엠 찐팬. 라프엠 가는 방송 중에 가장 재밌다고 하셨는데요. 어, 우리 라프엠 분들은 어떠신지 좀 오늘 안 불편하십니까? 아, 생방송인데. 아, 일단 네. 신기한 게 너무 저희를 잘 알고 계시고 네. 너무 또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네네. 처음엔 조금 긴장했는데 지금 아 좀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제 편하게 누나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 어, 그래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누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네네, 편하게. 누나 아주 편합니다. 어, 알겠어 채훈아. 감사합니다. 녀석. 자, 서른이님께서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보약 같아요 하셨고요. 어, 이런 거 이게 문자가 이제 저희가 쭉 올라오는데 네네. 모니터로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요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읽어 주셔도 됩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씩 뭐 저희가 그럼 좀 읽어 드릴까요? 자, 어, 조은영 님. 자, 조은영 님 가시죠. 와, 대박. 크크크크크크. 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 느낌 있게 좀 해 주세요. 자. 자, 와 대박 한번 해 주세요. 와, 대박. 우와. 자, 저희는 다시 돌아옵니다. 주변에서 예뻐졌대 남친 생겼냐며 비밀을 알려줄까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소문나면 피곤해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라포엠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카다브라를 성악 버전으로 짧게만 아까 잠시 불러드렸는데 지금 여기 목동이 난리가 났어요. 아, 목동이 아, 뒤집어 졌어요. 아, 자, 목동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자,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아, 우경희님께서요.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아, 춤은 세트 아닙니까? 하셨는데요. 아.
자, 1126님께서 네 분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춤추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사실 오늘 네 분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오늘 춤 좀 꼭 시켜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 가능합니다. 예, 사실 네 분이 싫다고 해도 저는 어차피 시킬 거였거든요. 그런 거구나. 예, 그래서 자, 개 탔습니다. 여러모로 개가 타, 개를 탔고요. 일단 제가 그 부하걸 멤버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골반 탑이거든요. 제가 골반 댄스 아주 잘 춥니다. 예, 혹시 관심이 있으셨으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잘 한번 배워두셨다가 공연을 또 하실 테니까 그때 뭐 이렇게 좀 새로운 느낌으로 해서 요 개인기로 하셔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뭐 커버를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커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저희는 영광입니다. 네 지금 하고 싶어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네 분 중에 댄스 댄스 머신 어떤 분이죠? 댄싱 머신. 아, 또 한 분이 있죠. 또. 아, 예. 우리 자기. 누가 봐도 가장 날렵해 보이세요. 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라포엠의 골반 탑. 네. 골탑, 골탑. 골탑 바리톤. 자, 우리 민성 씨. 네. 자,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로 민성 씨가 이제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셔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아무나 안 가르쳐드립니다. 안무 원포인트 레슨 한번 갈 텐데요. 어우, 재밌겠다. 자, 일단요. 자, 다리를 살짝 벌려주시고요. 네? 어깨 넓이로 벌리시는데 너무 이게 많이 벌어지면요. 없어 보여요. 아, 네네네. 예, 적당하게 세련된 정도만 네. 예, 이렇게 서주시고요. 세련되네. 살짝 기마 자세를 하십니다. 기마. 이것도 너무 많이 내려가면 없어 보여요. 아, 네네. 예, 살짝 내려가고 팔짱을 네. 딱 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다 네. 라는 생각을 계속 쏴주셔야 됩니다. 아, 카메라에 쏴주세요? 예, 계속 자, 여기 네. 보면서 쏘시면서 자, 원, 투, 원, 투에 하는데 자, 느낌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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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체를 멈추셔야 돼요. 아, 네. 자, 오케이, 자, 원, 투, 쓰리, 포 이러다 미쳤네. 아, 못 보겠는데 어떡하죠? 자, 다시 한번 원, 투, 쓰리, 포 이러다 미쳤네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내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미안해 내가 자, 눈빛 한번 아, 대박이다. 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세상에. 안 시켰으면. 자,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고 시켰습니다. 세상에. 자, 민성 씨에게 개인 교습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실전 타임이 갈 텐데 노래를 잠깐 틀어볼 테니까 일어나셔가지고요. 오늘 보는 라디오에 잘 보이도록 네 분 모두 아, 좋습니다. 자, 일하러 오셨잖아요. 자, 일하고 가셔야죠. 자, 댄스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기분이 기대되는데?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이렇게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이제 네 분은요 어떤 방송을 가셔도요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자, 요거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네. 자, 가시죠. 아, 김선영님께서 아, 단콘 가야겠다. 네. 오셔야죠, 오셔야죠. 네, 예. 그럼요. 김진아님께서 이 방송 최고다. 아, 보내주셨네요. 네. 네, 신채연님께서 이 장면 안 놓치다니 다행이다. 다행이죠. 다행이십니다. 예. 장세라님 미치겠어요, 뒤집어지겠어요. 정말 미치겠다. 자, 송선호님께서 라프엠 어쩌지 천재 성대 몸치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진정한 네. 팬인 거예요. 네. 예. 자, 다음 시간은요 저희가 이제 라포엠의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자, 마드모아젤 하이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뒀거든요. 근데 저희가요 공짜가 없습니다. 미션을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네 분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쉽습니다. 노래 이어 부르기에 도전을 할 텐데요. 여기 민성 씨부터 갈까요? 앉은 순서대로 미션곡을
한 소절씩 이렇게 네. 이렇게 아, 골라주시면 네. 되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이 가사를 틀리거나 박자를 놓치게 되면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분이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 분이 그냥 이어서 아, 바통을 네. 이어받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한 분이 성공할 때마다 마드모아젤 하이드를 재생 시간이 무려 1분 30초씩 정립이 되는 아, 예.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틀리시면 네. 노래가 뭐 거의 안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자 도전할 곡은요. 아 이거는 자, 뭐. 민성 씨부터 노래 이어 부르기 미션 시작합니다.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강에 앉아 아! 자 이어가시죠. 나무를 심는 심는 씻는 심는 심는 아, 나무를 심 나무를 심는 하나 둘 하나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간질어 간지려 주 간질 간지러 펴주어 간지러 주세요. 자,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질여 간질여 주어라. 간질여. 자, 애쓰셨어요. 아, 자, 재밌네요. 코너 끝났습니다. 예, 아, 여기 다예요. 정말 속전속결로. 예, 예. 여기 다예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라운드 민성, 성훈, 채훈 씨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재생 시간이 4분 30초예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4분 30초. 아, 좀 아쉽지만, 좀 아쉽지만 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예, 완벽하게 예. 해내서. 아, 그럼 내일 오시는 걸로 바로. 아, 네. 좋습니다. 제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게스트가 특별히 없습니다. 아, 예, 와주세요.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자, 라포엠의 마드모아젤 하이드 4분 30초 듣고 오겠습니다. I swear I always try. 아 아쉽네요. 아쉬워요. 뭔가 나올라 그랬는데 네. 예, 없습니다. 자 노래 이어 부르기 미션 기획을 세 분만 성공을 하셔가지고요. 라포엠의 마드모아젤 하이드 4분 30초에서 칼같이 잘랐습니다. 자 김은희님께서 라포엠 분들 오늘 생방 끝나고 몸보신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많은 분 지금 우리 여기 네 분이 앉아 계시잖아. 스튜디오가 또 오늘따라 약간 더운 거예요. 아. 다들 또 긴팔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아, 네, 그렇죠. 예, 우리 막내 분만 빼고 세상에. 아, 예, 자, 다들 아직까진 괜찮으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최정현님께서 예능 훈련소네요. 아주 예능 유격 훈련을 하시고요. 주혜정님이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들, 이런 바보들. 아유. 자,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들의 라이브 한 곡 더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번에는 또 저희 결승에서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The Rose라는 곡입니다. 네. 아 세상에 여러분들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또 네 분이 바로 준비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라이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 세상에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라포엠 분들의 라이브 오늘 이제 두 번째 라이브로 갈 텐데요. 우리 라포엠의 더 로즈 띄워드리겠습니다.
라포엠의 더 로즈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진영님이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목소리. 자, 박양승님이 천사들의 합창 같다고 하셨고요. 이현애님이 진짜 노래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나요?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바로 저희가 문자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정현님, 오늘 방송 팬들에게 기리기리 회자 될 듯 역대급 멘탈 탈곡 방송.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예, 자, 네. 네, 김원진님,
오늘 전설 같은 방송이 되겠어요. 전설을 만들어가는 라포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희님 60에 이런 재미에 빠질 수 있게 해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길에서 폰 들고 동영상 보며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랬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걸 직접 오늘 바로 방송 보시려고 예, 라포엠 분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좀 성훈 씨의 약간의 그 컨디션을 아 죄송합니다 우리 민성 씨의 컨디션을 약간 아니지 어느 분을 예 누구든 걱정하셨죠. 자, 우리 최성훈 씨의 네네. 컨디션을 조금 걱정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고 네 분 목 네. 관리 잘하시라고 아, 저요,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일단 저희는 이제 곧 시 아니라 바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한 분씩 짧게 오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네. 춤을 꼭 써먹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인증해 주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라포엠의 골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훈 씨. 네 저는 네. 생방송이라서 살짝 긴장을 했었는데요. 네. 또 나르샤 선배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저희 생방송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감사합니다. 꼭 또 초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리더님. 네 우리 누나 너무 고맙고요. 알겠어 동생. 네 감사하고 다음에 정말 또 한 번 나와서 그때는 또 다른 네네. 또 재밌게 열심히 춤 연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훈 씨. 네 오늘도 형들이랑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 또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뿡슉 뭐죠? 뿡슝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라포엠의 샤이닝 들으면서 네 분과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내일도 아브라 카다브라.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에러 에러 에러